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 오구동산 공공의 답은 예.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수학이 150대를 있으시면 네. 사진과 함께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죠. 상품들이죠. 선물들이죠. 또 넘버원 책도 드립니다. 네, 많은 좀. 참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위기탈출 시뮬레이션 지워야 산다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네, 한 명의 선택이 다섯 명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위기 상황 대처법을 체감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위기탈출 시뮬레이션 지워야 산다. 나가고요. 문제 보기가 6개가 나갑니다. 이 중에 틀린 답이 5개, 정답이 하나. 틀린 답 5개를 한 분 한 분씩 잘 지워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잠시 머리를 썼어요. 네. 오늘 자리 배치를 어떨까 썼는데 파격적인 작전을 씁니다. 오. 오늘 제자리에 제롬이옵니다. 제롬. 왜냐? 먼저 사고 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제롬이 한글이 딸려요. 한국말이 딸리기 때문에 예. 많이 속아줘야 돼, 우리가. 많이 속아줘서 남은 것 중에서 고르는 게 편해. 그리고 김 씨가 처음 출발을 멋지게 해줘. 다섯 명이 다 자리를 바꾸기는 거의 뭐. 예. 예. 네. 자, 첫 번째 문제를 바로 드릴까요? 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200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총 사망자 수는 24만 6천 명. 이 중 질병 이외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1위는 교통사고, 2위는 추락사고. 그리고 바로 이 원인이 3위로 964명을 숨지게 했는데 그렇다면 2004년 한 해 동안 총 964명을 사망하게 한 이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모두 지워주십시오. 익수사고, 화재 사고, 화학물질 중독 사고, 쇼크 사고, 가스 질식 사고, 감염 사고. 선택 지워야 산다. 2004년의 통계입니다. 2004년 통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964명을 숨지게 한 이 원인이 무엇인지. 3위예요. 질병 외 사망 원인 가운데 무려 3위입니다. 2004년 통계입니다. 자, 김 씨부터 지어주세요. 가스 질식 사고. 가스 질식 사고. 네. 자,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자, 예. 조영기 씨. 사실 동생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좀 센 거를 지워드려야 마땅하겠으나 화학물질 중독 사고 요거 드립니다. 화학물질 중독 사고. 일단 그러면 자리 배열 있는 게 중요해요. 자리 배열을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조영기 씨. 결국 센 건 동생들이 고르게 돼 있군요, 이제. 화학물질 중독사고.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자, 갈수록 지금 이제 난관들이 나오고 있죠. 자, 장동혁 씨. 혹시 이렇게 앉게 된 이유가 예. 질병이 많은 순서대로 앉은 건 아니죠? 저번 주에 김씨 표정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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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 표정 조용기 씨보다 앞에 앉았다니까 표정이 본인이 질병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보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자, 익수, 화재, 쇼크, 감염 네 가지가 남았습니다. 장동현 씨. 오케이. 쇼크 사고. 쇼크. 쇼크. 쇼크 사고. 과연 지우기 성공할까요? 자, 선생님 큰 숨 쉬세요 지금. 초반 예상대로 역시 솔비 양과 제롬 씨에게 제가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맨 앞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왜 여기 왔죠?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그거
많이 이제 깨달으셨어요. 많이 줄여줬잖아. 그게 더 힘들죠. 예. 자, 설비양. 많이 깨서. 재롬 씨, 네. 그걸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네, 저는 그냥 와서 뭐 도와줘. 저는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 자리인 줄 알았어요. 역시 선배님이다 하니까 오니까 예. 아니네? 그거 저기 감염 사고?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그 와중에도 솔병은 혼자 따라갔죠. 좋아. 감염 사고. 감염!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어, 오케이. 제롬. 드디어 올 곳이 왔네. 그렇죠. 제롬. 내가 볼 때. 예. 이 시즌이라고 지금.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 이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는 형님. 뭔가 개몽적으로 보여요. 감정입니다.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 익사 사고가 나긴 나는데 이게 배가 뒤집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배가 뒤집힐 확률은 안전사고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적어요. 근데 화재 사고는 건물에 불이 나면 굉장히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아무래도 익수 사고도요. 이거를 노린 거예요. 얘네가 여름이니까 익수 사고를 하지 않을까 하고. 자, 우리 그러니까 그러네. 근데 여름에 물놀이가 많잖아요. 아니 이틀이 멀다 하고 무슨 강가에서 어쨌다 맞아. 저수지에서 어쨌다 맨날 신문에 난다니까. 맞아 맞아. 근데 그 건당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사망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그거는 한 명 두 명인데 이 화재 사고는 대형 참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1년에 사망원에 3이에요. 빵 되는 거야 뭐야. 아니 근데 사망원인 3위. 2년 동안 지나요. 그래서 예? 여름에 1년 동안. 1년 전체죠. 네 그러니까 1년 전체요. 익수 사고는 그냥 여름에 조금 있고 화재 사고는 불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아마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는 사람들 수영은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수영장 안 가고 바닷가 안 가잖아요. 거의. 그리고 여름은 길어봐야 7, 8월 두 달이에요. 맞아. 그래서 3위는 네. 화재 사고일 것이다. 제가 익수 사고는 아니다. 그럼 그러니까 익수 사고를 네. 선택한 익수 사고. 과연 지우기 성공할까? 시즌이래서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익수 사고 생각해봤는데 저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 제작진들이에요. 아~ 자 그럼 일단 자리 바꿀까요 우리? 아니 잠깐만요. 일단 정답부터 직접 보시죠. 위기 탈출 넘버원. 교통사고 추락사고에 이어 200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964명을 숨지게 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익수사고입니다. 연간 물놀이 사고가 2천여 건이 발생하는데 그중 70% 이상은 7,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매해 많은 익사자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주 사소한 부주의로도 물속에서는 익사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물놀이를 떠나기 전에 몇 가지 안전수칙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숨지게 하는 익수사고. 해변에서, 수영장에서, 계곡에서 익수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가 전체 익수사고자의 20%를 넘어 어린 나이일수록 물놀이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각종 물놀이 사고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수영장에서 흔히 하는 행동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수영장에